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모이셔서 지금 선수들 모이셔서 지금 4강 경기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세요. 자, 두 선수 게임 시작합니다. 자, 두 선수 다 화이팅입니다. 두 선수는 특히 좀 특징이 비슷해요. 네, 긴 드라이브를 치는 선수들이고, 네, 정통파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랠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드라이브에서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약간 더 다르자면 체력적인 면에서는 김성태 선수가, 드롭샷 면에서는 김종택 선수가 조금 더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창과 방패에서 많은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또 혹은 이제 백전 노장인 김종택 선수가 그걸 알고 얼만큼 변화된 샷을 많이 가져올 거냐. 네. 네, 그런 그 전술적인 부분에서 경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자, 두 번째 세트에서 건넛 장목량만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두 선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지 좀 보시기 바래요. 자, 네, 즐감하세요. 와. 두 사람 정말 정직하네. 먼저 발리 드롭을 시도했는데 법없이도 살 선수들이죠. 굉장히 정직한 샷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담으로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성격을 유추한다고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짜 기질이 있다 정기웅이는 막 이런 식으로. 자, 두 사람 이번에 드라이브 정말 잘 붙어서 맞습니다. 뭐 벽에 본드가 있는 것처럼 붙어다니는. 김종택 선수 어제 제가 얘기하면서 좀 본선에서 자기 기량을 좀 못 꺼낼 때가 많아서 안타까운 선수라고 제가 어저께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자기의 자리에 유감없이 또 잘 꺼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와. 넷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 상황이 넷이었지만 김성태 선수의 백핸드 크로스코트 발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사실은 찬스볼이었는데 김성태 선수 정도의 기량이면 조금 더 코트를 넓게 써서 서비스 박스 있는 데까지 좀 보냈으면 어떨까 했는데 중앙 쪽으로 몰리면서 넷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좀 백핸드 크로스가 좋지 않죠? 첫 번째 지금 경기다 보니까 약간씩 컨트롤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가 지나면서 아마 더 랠리가 길어지고 네네. 샷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선수들이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에서 네, 더 많은 자기의 그런 기술과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두 선수의 경기에서는 김성태 선수가 더 집중력을 보일 수도 있고 더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아까 유은영 선수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 김성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 트로피를 가져가려면 세 번을 이겨야 되는데 네, 이번에 우승을 해서 내년에 결정짓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연속적인 우승으로 좀 명예도 드높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집중도 하게 될 거고 또 이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긴장도 될 겁니다. 과연 그런 열정이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될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김성태 선수 사실 어떤 부담감이나 또는 욕심을 내려놓고 게임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예, 좋은 분들이 항상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부담 갖지 마라. 네, 뭐. 종교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런 활동을 그렇죠, 하시는 거고 네. 일반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네, 뭐 신선이 됐거나 뭐가 됐겠죠. 네, 사실 욕심을 버린다는 게 말이 쉽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종택 선수가 슬쩍슬쩍 변화를 주죠?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공이 빠졌다고 심판 했습니다. 네. 네, 자, 은미 언니 오셨네요. 자, 벌써 4강 진행입니다. 네, 맞아요. 병역쌤 해설 귀에 쏙쏙 박힌다고. 감사해요, 언니. 아, 지금 잘 붙었어요. 네, 찬스인데, 아, 너무. 김종택 선수가 찬스에서 너무 루즈한 볼을 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김성태 선수가 그냥 딜이네요 한 공을 공중에다 쳐드립니다. 오, 야. 잘 뺐어요. 네, 찬스 왔는데. 야. 아, 수비 좋네요 김성태 선수. 실수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본인의 스윙 타이밍과 공이 나오는 게 조금 달라서 네, 실수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김종택 선수 좀 위험했는데요. 조금 더 저런 상황에서는 스트레이트를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쪽에서는 스윙을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하면서 서비스 박스 뒤쪽에서는 볼이 옆벽 쪽에 붙도록 지금 컨트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선수 다 기량이 좋거든요. 웬만한 샷에서는 결정이 안 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칠 때 정교한 샷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스터즈 게임 1년에 한 번 있는 참 큰 게임인데 이야, 누가 오늘 과연 무슨 트로피를 가져가게 될까요? 진짜 전국에 내노라는 마스터 선수가 거의 100여 명이 지금 나와서 경기를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운드 로빈 방식의 모든 그 진행을 추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한계 속의 네. 유일한 대회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체력이 필요한 경기. 맞습니다. 정말 전 경기를 지금 또 3세트를 지금 다 가고 있고 3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아까 킹 오브 킹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말이 정말 딱입니다. 정말. 선수 안 잡고 좋은 샷으로 연결했어요. 네네, 공 길이가 지금 김종택 선수 공이 중앙으로 오면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좋은 샷으로 연결하네요. 아, 자, 1세트 11대5로 김종택 선수가 자 광고 잠깐 틀어드릴게요.
네, 남자 4강 두 번째 경기 김성태 선수 대 김종택 선수 세컨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성태 선수가 네, 승리를 거뒀고요. 세컨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방향이 좋았어요. 벽에 너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역벽으로 오기 때문에 뭐 김성태 선수도 어떻게 쳐낼 방법이 없었어요. 네. 샷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하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샷이 지금 조금 더 필요해요. 김성태 선수의 다리를 묶으려면 네. 사실은 정확하게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빠른 선수도 강한 샷은 쳐낼 수 있지만 저렇게 벽에 붙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태 선수 워낙 좋은 컨트롤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저런 컨트롤을 보여줘야 돼요. 아쉽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쳤으면 네, 이번 랠리도 좀 가져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뭐 샷 하나하나가 좋은 샷을 하는데도 잘 받고 게임이 그렇게 랠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동호인들도 지금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샷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뭐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동호인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샷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이제 심나진 씨 돌아왔으니까 다시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드롭이네요. 네, 좋은 발리 드롭이었습니다. 김종태 선수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정확한 포핸드 발리 드롭으로 득점합니다. 네. 자, 전월 호열이가 종태기 형 우승해서 왕의 기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네요. 자. 야. 왕이 잠깐 어디 가셨었나 보죠. 네. 자, 걸음마 TV님이 동호인들이 유리코트에서 운동할 기회가 많냐고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 코트는 오늘은 개방하지만 청주 유리코트는 개방하지 않는 코트입니다. 자. 네, ASB에서 만든 국제 네네. 규격의 국제 규격 제품이죠. 네. 네네. 거기에 규격까지 또 19회 아시아 선수권과 아시아 팀 선수권까지 열렸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사실 이곳에서 경기하기 쉽지 않죠. 네, 이건 굉장히 유리코트에서 쳐본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영광의 이곳 기회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번 조기 축구회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그런 거죠. 자, 이번 티였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자, 점수가 넘어가 버렸어요. 자, 만약 이 세트가 3세트 가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김종태 선수 이번에 백핸드 발리 드롭 좋았습니다. 네, 조금만 빈틈을 주면 저렇게 선수들이 좋은 샷을 잘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 선수들 제가 요즘에 이제 엘보 때문에 운동 쉬느라고 탄천을 안 갔는데 제가 낮에 시간 돼서 탄천 가는 날에 늘 있습니다. 둘이서 같이 운동합니다. 선수들과도 같이 운동하고 김성태 선수가요? 네네. 아,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시나? 네네. 어저께 우리 그 남찬주 사장님이 잠깐 얘기하신데 김성태 선수가 내년에 선수 등록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동호인 세계는 좁다. 더 넓은 곳으로 도전을 해보고 이번에 싶겠다. 이번에 아마 전남국수컷시에서 김성태 선수가 아마 게임으로 나가가지고는 한승철 선수랑 게임 쳤던 거를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 길이가 좋아요. 김성태 선수 오늘 뭐
스피드뿐만 아니라 내가 스피드만 있는 게 아니다. 볼 컨트롤도 좋다. 그 정도로 아주 길이 좋은 길이의 샷을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 우승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작년 우승자 두 명이 지금 다 유은영 선수는 결정을 네. 지금 결승을 결정 지었고 김성태 선수는 지금 이제 네, 올라가기 위해서 네, 열심히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죠. 네. 네. 두 선수 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전 대회 디펜딩 챔피언들이 결승까지 이렇게 길목까지 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흔하지 않죠. 네. 네. 뭐 골프를 보나 테니스를 보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두 대회 연속으로 이렇게 네. 우승하고 우승 후보권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네. 전 대회 우승했기 때문에 네. 이번도 내가 지키겠다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데 두 선수 다 오늘 선전하고 있네요. 네. 작년 대회 그 유은영 선수가 우승을 하고 이미아 선수가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네. 3등을 그 우리 말수건이랑 저랑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 중에서 유은영 선수만 유일하게 지금 다시 4강에 올라갔죠.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태 선수가 작년에 우승을 하고 정규용 선수가 준우승을 했어요. 네네. 지금 정규용 선수도 지금 이렇게 네, 8강에서 떨어지셨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드라이브 싸움을 예상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김성태 선수가 네.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긴 랠리의 싸움일 네네네. 거다, 드라이브의 싸움일 거다, 김성태 선수의 뭐 발이 안목할 거다, 네네. 체력으로 밀어붙일 거다, 네. 막 이런 김종택 선수의 뭐 드롭이 결정을 낼 거다 이랬는데 네. 오히려 지금 결정샷이나 변화샷을 김성태 선수가 더 많이 치고 있어요. 지금 발리 드롭샷도 마찬가지고 네. 다양한 공인 구질을 네.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11대4로 야, 김성태 선수 이번에도 결정 짓네요. 수고했어.